다음 소식입니다. CNB의 축구 저변 확대 프로젝트 CNB컵 유소년 축구 리그가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합니다. 이번 대회에도 많은 축구 꿈나무들이 참가할 예정인데요. CNB는 오늘부터 참가 선수단의 포부를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저학년부 광주 유스 FC입니다. 축구공을 드리블하는 발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발끝을 떠난 강슛이 골문을 가릅니다. 코치진의 작전을 듣는 눈빛이 여느 축구선수 못지않게 매섭습니다. 이들은 광주시 북구에 거주하는 10세 이하의 초등학생. 바로 1년 전 창단한 유소년 축구클럽 저학년부 광주 유스 FC의 선수들입니다. 축구를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열정은 프로선수 못지않습니다. 이대로 CNB컵 대회를 나가게 됐는데 좀 떨려요. 포지션을 맡고 있는데 이번에는 꼭 득점왕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무조건 우승하는 게 목표입니다. 형이 축구를 하는데 저도 너무 축구를 하고 싶어서 다니게 됐어요. CNB컵 이번 대회에 나가면 어떻게든 골을 많이 넣고 싶어요. 제가 메시를 좋아하는데 메시처럼 축구를 하고 싶어요. 축구 실력도 상당합니다. 작년도 전국대회에서 3위를 기록했고 15세 이하 청소년 국가대표도 배출했습니다. 창단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드리블부터 슈팅까지 체계적인 훈련에 매진한 결과입니다. 선수들을 지도하는 코치진은 이번 CNB컵 대회에서 본선 4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NB컵에 참가하게 됐는데 솔직히 좀 긴장도 되고 올해 좀 저만의 이제 과분한 목표가 하나 있는데 CNB컵에서 이제 누구나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은데 정확한 건 이제 축구라는 거는 정확하게 길고 짧은 건 돼봐야 되는 거니까 저희는 그래도 본선에 한 4강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협동심을 길러주기 위해 시작한 축구가 이들에게 새로운 목표를 선사했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개최되는 2017 CNB컵 유소년 축구리그에서 광주 유스 FC의 도전은 어디까지 계속될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CNB컵 우승은 우리 컵 유스 FC. CNB 뉴스 배지훈입니다.